반상아 양반.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반상아 양반. 안녕하십니까. 집에 김승현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관상을 저희가 보고 싶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장도사의 동백이라고 이름 치시면 나오는 도사입니다. 사전에 그냥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네. 과연 이제 관상과 네. 몸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또 연관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아, 한번 여쭤보기도 있죠. 하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관상 네네. 과학이다. 나쁠 때 과학이다. 네. 그러네. 좋을 때는 관상 과학이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궁금증을 네. 해결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눈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눈 좋다는 말을 댓글을 많이 네, 봤어요. 네. 관상은 어렵지 않고요. 일단 처음 그 사람을 맞이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위가 거기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귀가 사실 귀도 되게 많이 띄었어요. 사진보다는 많이 안 삐죽하시. 이게 약간 요쪽으로 가면 박쥐기다 막 요정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요정귀. 요정귀 같은 사람은 이제 꽤가 많죠. 재주가 많고 그래도 이게 앞쪽으로 있으셔서 남의 말은 저는 이 사진상에는 뒤쪽으로가 있는 줄 알고 남의 말 되게 안 들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년기까지 조금 고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왜냐면 이거 눈 미간 사이에 여기가 약간 살짝 꺼졌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살짝 이렇게 꺼졌다가 이게 완전히 여기가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굴곡이 있어요. 본인은 근데 너무 이게 높으시고 돈이 이렇게 좀 내가 앉을래 하다 쭈르륵 미끄러져요. 깎고. 아, 너무 여기 높네. 여기. 김씨 집안.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왜 코가 낮았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너무 이게 자존심이 아니면 네, 기준이 너무 높다. 여자 못 만난다. 세포? 계속 나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여자가 어딜 앉겠어요. 저 높은데. 근데 여기가 약간 출발할 때 순조롭지 않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이제 좋은 거는 네. 턱이 좋네요. 아, 예, 여기 턱이 이렇게 길면서 앞으로 네. 살짝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복이 내려왔을 때 여기로 받으실 거예요. 예, 턱으로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 죽었기도 있으시려다 말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완벽해요.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뭘로 받을 거예요. 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빼는 수술, 턱을 이렇게 빼는 수술을. 근데 조금 싫어하세요. 옛날부터 주걱턱이다 놀림거리도 되고 그리고 좋은 게 법령이에요. 코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주름을 법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한 규칙은 잘 지키려고 하는 나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내 명령과 규칙을 따른다. 좋은 거죠. 네. 안타까운 게 약간 굴곡이 있어서 이제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여기서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약하세요. 안타깝게. 여기가요? 예. 콧방울이 좀 퍼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재테크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신기하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코가 약간 이렇게 퍼지고 또 여기 속도한테 여기 퍼지시거든요. 재테크를 잘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니까 여기가 줄어든 거예요.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성형을 해서 막 바꾸면 그게 좀 바뀌나요? 좀 바뀌죠. 왜냐면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어떻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내가 나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넉넉하게 그러면은 바뀌어지죠. 마음가짐이. 코 깎을래 나는 거. 코 깎아야 돼. 뭘요? 코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네. 저 눈은 별론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솔직히 관상으로는 작은 눈이 좋아요. 네. 아, 그리고 눈빛이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김승현님은 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겼다라는 눈이지만 좋으세요. 예, 네, 좋으신데 이런 눈도 괜찮아요. 길이로 보면은 입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눈썹이 이렇게 눈만큼 길면은 지금 여기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로 좋았을 거예요. 예, 예.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턱이 조금 못 받쳐준다. 아래 턱이. 여기가. 약간 짧으시죠? 근데 바뀌어요, 관상도. 아, 바뀌어요. 예, 지금 이제 사진을 찍어둔 거랑 뭐 한 20년 뒤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찍으면 여기가 넓어져 있을 거예요. 이마가 귀여우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눈 오른쪽 옆에 점이 있죠? 네. 그거는 뺄 수가 없을까요? 빼는 게 안 좋은 점이야. 눈을 좀? 솔직히 얼굴에 있는 점은 별로 안 좋아요.
막 좋다는 건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환가인 뭐 그 분이 예뻐서 그런 거지 점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예. 그리고 근데 인중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인중. 예. 보시면은 예. 그림자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명예가 있죠. 아, 명예 있어요. 예. 여기 셋 중에서 명예가 제일 명예가. 예. 손카드.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명예를 신경 쓰기 때문에 귀가 앞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아까 돈 신경 안 쓴다 했잖아요. 맞아요. 명예. 명예였어요. 예. 근데 그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돈만 추구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이제부터 돈 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으로 갈아타는 걸로. 네. 이마가 넓은 거는 다 좋으세요. 아, 예, 왜냐면은 이 두 분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뼈가 많이 튀어나왔죠. 어, 네, 네. 이거 자기 고집 있으신 아, 분이에요. 맞아요. 예, 잘 안 굽히세요. 저요? 아니요, 아니, 이 두 분이. 예. 혹시 이 이빨도 관상과 관련이 있나요? 근데 제가 덧니가 있거든요. 이거 교정하는 게 나을까요? 교정하면은 지금 입을 다물어 보세요 한번. 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교정하면 뭐가 문제죠? 입이 말려 들어가요 안으로. 입이 나온 건 솔직히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유재석님처럼 이렇게 살짝 돌출된 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머감과 이렇게 착착 맞추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입은 안 들여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셋 중에서 관상으로만 따지면 더 힘이 셀 것 같은 그런 관상이 있나요? 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 이거 스태미나 막 이런 것도 있고.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웃자고. 근데 네.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잠자리를 가져보면 별거 없다. 아, 당연히 별거 똑같이 사람이고. 뭐. 네. 아니 그 사람이면이 아니. 탈출도를 많이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면 관상별 그냥 추천 직업. 관상으로 그치? 봤을 때 솔직히 네. 귀 때문에 네. 김승현 님이 운동 쪽인데 제 생각에는 군인으로 가도 되지 않았었을까. 군인? 관상으로 솔직히 직업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 웃으실 때 이쪽 이렇게 주름이 많으시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여자를 만나고 그럼 이렇게 주름이 부채주름이 생긴다고는 해요. 아, 제가 여기 나이가 많이 만나서 네. 아.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큰일 날. 솔직히 운동이 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처음 뵌 순간 도서관에 있을 것 같고. 오, 예. 공부해야 되나? 공부 열심히 하는. 아, 그래요? 뭔가 뇌를 쓸 것 같고 두뇌를 좀 많이 쓰는 직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취미로 근력을 다지시고 네. 저는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마 공부할게. 미안해 지금까지 유튜브 한다고 돌아댕겨.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 세 명 관상은 다 봤고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